자, 이거는 다 다른 물건인데요. 주의사항만 뽑아봤습니다. 먼저 제가 읽어보면, 주의사항, 유치권 여지 있음, 공사대금 5,800만원의 유치권 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이거 대출 나올까요? 두 번째입니다. 주의사항, 유치권 여지 있음, 누구로부터 공사대금 3,353만 6,600원에 대하여 유치권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신고자나 금액은 위와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 줄이 더 있어요. 유치권 여지 있음 해놓고 그 밑에 뭐라고 써놨냐면 유치권 배제 신청도 있답니다. 유치권이 아닙니다라는 신청이 있어요. 여기는 유치권입니다라는 신청이 있고 여기는 유치권이 아닙니다라는 신청이 있습니다. 보니까 채권자 새마을금고로부터 무점유로 인한 유치권 성립 요건이 안 됨을 이유로 유치권에 대한 배제 신청서가 접수됐습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유치권을 따지는 시간이 아니니까 지금 뭐 하는 시간이에요? 대출 따지는 시간입니다. 이거 대출 해줄까요? 마지막입니다. 누구로부터 1억 6,342만 5천원의 유치권 신고서가 있으나 채권자 누구로부터 유치권이 부존재하다는 승소 확정 판결이 제출됨. 비슷해 보이지만 세 가지가 모두 다 다르죠. 첫 번째는 유치권 신고를 한 거고 두 번째는 유치권 신고를 했는데 채권자가 유치권 신고를 한 게 유치권이 아니라는 신고를 한 번 더 한 거고 세 번째는 유치권 신고를 했는데 채권자가 유치권이 아니라는 신청을 한 게 아니라 유치권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아버렸습니다. 이거 대출 나올까요?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유치권자가요. 580만원을 신고하려고 그랬는데 이 공을 몇 개 붙여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갖고 대충 붙이다 보니까 잘못 적었어요. 유치권 신고서에. 그럼 그 유치권 신고서가 접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 이 구조적인 접수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잘 알아두셔야 돼요. 접수가 됩니다. 법원의 민사신청과 경매를 관할하는 민사신청관은 이 사람이 유치권을 신고하는 데 있어서 그거에 대한 금액, 내역, 기타 모든 것들의 진위 여부를 전혀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접수만 되면 받아들여주고 그 받아들여준 사건 번호에 의해서 공고만 할 뿐이에요. 이해 가셨죠? 좀 극단적으로 가볼까요? 내가 2020타경 1000번에다가 유치권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1000번을 100번이라고 잘못 썼어. 유치권 신고하는데 접수 받아들여질까요? 받아들여진다고. 그러면 이제 본인이 신고한 물건이 아닌 엉뚱한 물건의 유치권이 이제 주의사항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이거는 문제가 있다 없다는 과외로 두더라도 일단 그런 구조다. 난 5억 8천원 신고하려는데 5,800원 신고할 수도 있고 사실 그런 일들은 드물지만 제가 왜 그런 극단적인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그냥 접수하면 다 받아준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보면 큰일 났어요. 5,800만원이 유치권이 있대요. 물어줘야 돼요. 이게 아니고 그냥 내가 뭐 옆집 사람이든 뭐든 이것도 좀 과하게 얘기해 볼게요. 그냥 적어내면 접수된다고. 자, 그래서 유치권은 있다 없다는 여기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아직 안 끝났어요. 뭐가 또 남았냐면 유치권 배제 신청 있죠. 제가 지금부터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아시겠습니까? 유치권 배제 신청도 접수만 하면 다 받아준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 유치권 있네? 이런 분들 이게 들어오면 뭐라고? 아, 유치권 뻥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접수하면 다 받아주고 이것도 접수하면 다 받아주니까 다 그냥 자신들의 주장일 뿐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유치권자가 뻥을 잘 쳐요? 채권자가 뻥을 잘 쳐요? 그런 거는 구별할 수가 없고요. 이것도 잠깐 짚고 넘어갈까요? 이것도 여러분들 이해를 못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니까 유치권 배제신청을 누가 했다고요? 채권자가 합니다. 채권자. 돈을 받으려는 사람.
저 사람이 왜 굳이 발 벗고 나서서 저런 거 하죠? 여기 보면 유치권 부존재 소송도 누가 했냐면 채권자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소유자예요. 소유자. 소유자인데 누가 내 부동산에 공사를 했다고 돈을 못 받았대. 유치권이래.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내가 소송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뭐 내가 돈 준 것도 공사를 시켰다면 다 줬을 테고 공사를 시키지 않았으면 받을 금액이 없을 텐데 그럼 내가 해야 되는데 소유자는 어디도 등장하지 않고 다 누가 해? 채권자가 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경매를 당한 사람입니다. 빠이빠이 해야 돼요. 빠이빠이 해야 되니까 이제 그게 이제 급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런 게 인정되기 시작하면 그만큼 낙찰가는 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인정된다는 건 이게 맞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딱 들어오므로써 일반인들, 초보자들, 대중은 다 이 물건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아이고 복잡해. 이렇게 되는 거죠. 아이고 복잡해 하는 순간 금액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복잡하지 않은 거예요 라는 1단계가 이겁니다. 주장. 이람 사실 무점유로 인해 즉 점유하지 않았어요. 그럼 점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점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뿐이에요. 제가 이런 사례를 한번 안내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유치권 할 때 한번 더 할 텐데 그래도 한번 더 들어보세요. 건물 한 10층 조금 한 7층 정도 되는 등지가 빵빵 뚱뚱한 건물을 신축으로 딱 지었어요. 지었는데 뭐가 분양이 안 됐는지 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통째로 경매가 나왔습니다. 가보니까 한 20, 30명 정도 되는 분들이 1층에서 그 통에다가 겨울이었는데 다 불을 쬐놓고 거기서 이제 하우스판 같은 거를 열고 있었어요. 그럼 거기가 도박장이냐? 그게 아니라 유치권에 의한 점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심심하니까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보스톱도 치고 섰다도 하고 포카도 하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유치권 금액이 한 60억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점유하고 있죠. 점유하고 있는데 이게 딱 들어온 거예요. 유치권 배제 신청이. 그러면 무점유로 인한 어쩌고저쩌고 가보니까 점유하고 있던데? 그게 아니라 그건 더 셌어요.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여기에 이 사람 있죠, 이 사람. 유치권자. 유치권자 주식회사 뭐뭐 건설 대표의 유치권이 아니라는 각서가 제출된 거예요. 지금 또 뭔 말이야? 공사를 무슨 건설회사가 했어요. 건설회사가 유치권 60억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 건설회사의 대표이사가 그건 유치권이 아니라고 각서를 써갖고 법원에 넣어낸 거예요. 채권자를 통해서. 참 경매를 하다 보면 별의별 사례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확실한 거 아닌가? 유치권자의 대표이사가 유치권이 아니라는데 누가 뭐래? 자,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얘도 주장이고 얘도 주장이라 그랬어요. 제가 얘는 60억 받을 게 있대요. 얘는 60억이 아니래요. 왜? 왜 그런 말을 해? 여기에 대표이사가 아니라고 각서까지 친필로 받아왔어 이 사람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입찰을 일반인이 들어가도 되는 것처럼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왜 60억이 없어진 거니까. 그리고 낙찰받고 두 번 이상인가 잔금을 포기합니다. 대금 납부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니까 이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는 수년 전 구속 수감된 상태입니다. 무슨 경제사범 쪽으로. 그러니까 그 경제사범을 좀 유리한 증언을 해준다는 조건으로 채권자가 찾아가서 그 공사를 했는지도 모르는 대표이사한테 그걸 받아온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구속수감 되고 나서 건물이 올라간 거를 이 사람이 뭐에 의해서든 협의에 의해서 그걸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유치권이 아닌 게 아니라 유치권이 맞는 거죠. 물론 나중에 조사해 보니 60억까지는 아니고 한 거기에 한 30억 가까이 빠지는
30억 되었긴 하지만 지금 주장하는 주제가 뭐예요? 유치권 배제 신청도 주장에 불과하다. 따라서 대출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대출 안 나옵니다. 첫 번째 건 당연히 안 나오고요. 두 번째 것도 안 나옵니다. 이게 채권자가 해야 되는 1단계라면 2단계는 바로 이거죠. 이건 채권자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거예요. 왜? 소송하면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는 이유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반인이 참여할 수 있어서 내 채권 금액을 확보하겠다, 높게 낙찰받게 하겠다 하는 게 1단계, 2단계. 승소 판결 나면 이제는 대출이 된다.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금융권에 한해서. 1금융권은 안 해주고 안 해주고 해주는 경향이 있다. 자, 그렇게 나름 결론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